안녕하세요. 파랑도입니다. 새해가 밝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?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읽어보면서 한때 저도 맹렬히 시를 쓰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봤습니다. 많이 반성하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낭독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파랑도의 시와 문장 읽기가 되겠는데요. 네, 우선은 시낭송으로 제 시집의 시들을 읽어나가면서 또 시인들의 좋은 시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. 제 자신에 대한 응원인 셈입니다. 함께 해주시면 더 힘이 될 텐데요. 파랑도의 시와 문장 읽기. 곧 만나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